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내 왼손의 흑염소를 깨우지 말라고. 중2병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이래 보여도 15살, 쿨하지만 숨은 중2병 캐릭터 시부야 린입니다. 전통 파란 캐릭터로 쿨한 이미지를 담당하며 초기에는 약간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였지만 이야기와 설정, 대사들이 추가되면서 중2병이 약간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아이돌입니다. 본인의 퍼스널 컬러이기도 한 파란색의 한자의 경우 보통은 파라타에 푸를 참자를 쓰는데 린의 경우는 푸르다에 푸를 참자를 고집하면서 사용하는데 이를 기점으로 프로듀서들은 창역사라는 린의 흑역사 목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실제 그 역사를 보면 은근히 중2틱한 분위기를 보이는데 아んたが 私の 프로듀서? 뭐, 悪くないかな? 같은 대사로 시작해서 가장 정점을 찍은 단어, 그랑블루 콜라보의 기술이자 명대사. 거기다 이 대사는 이번 프리콘의 리다이브에서도 사용을 했답니다. 누님, 왜 그러세요? 뭔가 알 수 없는 4차원적인 중2병 아가씨, 타카미네 노아입니다. 외관만 보면 차가운 누님의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으며 실제로도 말투를 줄여서 짧게 답하는 모습은 감옥하며 쿨한 분위기를 보이는 아이돌입니다. 그런 멋진 누님이 하나마츠리 이벤트로 SR로 승격하더니 중2형 포스를 발산하는 정체불명의 4차원 계열이 돼버리게 됩니다. 흠, 지상에도 아름다운 별이 있군이라거나 지상에 핀 별들의 꽃은 좋은 거네 등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대사들을 시작으로 심지어 후후, 이것이 당신의 능력? 이끄는 힘? 아, 돌아와! 같은 넘쳐 흐르는 중2형 포스 대사까지. 하나마츠리 이벤트 과정 중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덕분에 랑코랑 아스카는 이런 노아를 동경하고 있다고 하네요. 형님,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으세요? 어둠의 중2형 요리사 아스란 비비 2세입니다. 아스란 형님은 저번 요리 아이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 26살을 먹고도 중2형을 앓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실제 프로필만 봐도 오글거리는데 이름은 기본, 생일은 마야력으로 적혀있으며 출신지는 개에나, 특기는 소환술의 영창, 마지막 좌우명까지. 거기다 자신이 만든 요리를 중2틱한 이명으로 말하니 식당에서 안 잘리라 안 잘릴 수가 없겠네요. 14살의 사춘기라는 건 다 그런 거야. 자신의 중2틱함과 타협한 그녀, 디노미아 아스카입니다. 한자키 랑코와 함께 신데렐라 대표 중2병 아이돌 중 한 명으로 펑키한 스타일의 중2병 캐릭터입니다. 무언가 이명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별한 중2 설정을 가진 캐릭터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딘가 아픈 아이다 라는 식으로 어필하는데 첫 등장 당시 자신을 아픈 녀석이라든가 사람들이 말하는 중2란 거지 같이 말하며 자신이 중2병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욱 중2병을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거기다 중2틱하면서도 어려운 단어를 쓴다는 게 또 다른 포인트인데 가장 대표적인 대화법은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와가나와 칸자키 랑코. 신데렐라 대표 중2병 아이돌 칸자키 랑코입니다. 일러스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스로리 의상에 어울리는 은발 소녀로 타천사 같은 신화적인 컨셉을 무지 좋아하는 중2병 소녀입니다. 중2병의 정통적인 클리셰를 잘 따른 캐릭터로 자신한테 특이한 설정을 부여하거나 오글거리는 대사로 대화를 하는 게 특징. 실제 일상 대화에서부터 오글거리면서 중2틱한 대사로 대화를 합니다. 이는 다행히 친절한 제작사 여러분들이 가로로 해석을 넣어주는데 저희 같은 킹관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중2병 캐릭터답게 자신의 설정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그 그림 실력이 의외로 좋으며 실제 설정을 바탕으로 의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일부 대사들은 녹음하면서도 오글거려서 중간에 몇 번이나 때려치울까 고민도 했고 일부는 자막이나 캐릭터 음성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순위에 선정한 이 두 어른이는 정말 차라리 어린이 3명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병을 앓고 있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